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보겠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지방의 국립대, 유력 국립대인데 그 합격생들 중에 80%가 등록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후순위인 사람들이 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이 시골, 촌 이런 데서는 이제 마을이 없어지고 있고, 또 과거 앞으로 하면 50년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어떤 그 구, 그죠? 서울에서 구를 이주할 수 있는 거는 이 팔학군 정도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래도 이 청년 세대들이 사실은 이제 그 기대에 못지않게 자기의 어떤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87년 민주화 세대 기성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물러가면서 이 세대 교체가 잘 되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청년 세대들은 사실은 인구도 우리 선배들 세대보다 인구도 좀 적고, 그리고 또 제가 볼때 그래요. 87년을 겪으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은 되게 드센 것 같아요. 기가 너무 세.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살기 어려운 이러한 조건에 있는데요. 그 우리 이 청년 세대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또 그걸 실현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직접,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운명을 직접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청년 시기가 지나갔고 약간 민망한데요. 아, 저 이제 질문에 이제 청년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기대가 많나 이런 좀 의구심이 예,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했지만 뭐 회사에서부터 사회 전 영역에서 586 세대들이 많은 지위를 점하고 있죠. 꽤 오랫동안 많은 지위를 점하고 있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은 40대 초반에 집행위원장, 뭐 사무국장 이랬던 분이 지금도 집행위원장 하고 계세요. 15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쭉 계속 이제 그 밑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저 스스로는 사실 저도 되게 애매한 세대인데, 사실, 언젠가 한순간에 586세대 선배들과 함께 쭉 밀려나고 다음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겠구나 하고서 생각하고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장 20대, 30대한테 무조건 주어주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외국 사례 얘기하면서 어느 나라는 30대 초반이 총리가 됐대.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뭐 정규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제 민주시민 교육, 뭐 토론 교육, 노동법 교육 이런 걸쭉 받고 성장해온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잘해봐야 20살 넘어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이런 나라들이라서 구조적으로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나? 실제로 정치에 있어서는 빨간당, 파라당 사이에서 넌 누구 손을 들래? 내가 더 너희들을 원하고 있고 너희들을 정치 주체로 세워줄 거라고 하는데 이제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만 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은 간명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정치를 직접 하고 본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당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지 선배 세대들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줄게 자리를 마련해 줄게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겠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나도원 부대표님. 예. 아까 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대학 등록금이 워낙 높아져서 대부분 다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상한 기준 소득이라고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벌어야 돼 상한을 할수 있는 그게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소득을 얻는 청년층이 60%도 안 된다. 40%? 그러니까 절반은 못 갚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직장은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 옛날 같으면 다 정규직으로 뽑아서 채용했을 그 자리를 이제 비정규직을 뽑거나 하청을 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요즘 옛날에 학교 가면 다 정규직 선생님들과 정규직 직원들인데 지금 다 쪼개졌습니다. 정규직, 무기계약직, 뭐 단기계약직, 완전 신분사회로 펼쳐졌기 때문에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 살고 있고, 그래서 영끌, 비투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운동계나 정치계나 좀 노후화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청년세대에게 물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노동당이 한번 그랬다 크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얘기는 아닌데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인 세대 이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 좀 봉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0대 대통령이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40이 넘어야 대통령을 출마할 수 있다는 이 해괴한 법 때문에 25이 넘어야 또 의원 출마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기준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좀 그걸 만드신 분들과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참여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정치가 그나마 가장 영향이 큰 활동 영역이니까 이 선거법 제도부터 같이 바꿔봅시다.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이 제창하는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체제 번영에 좀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지금, 샌더스나 아니면 뭐,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사람들의 부상을 보면, 우리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서, 전 한국에서도 그냥 구호가, 정말 이제 노동당과 변혁당 안에서 이 3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말씀드렸고요. 청년들이 과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대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를 전 다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처음에 누가 먼저 깃발을 들었죠? 바로 이대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대 학생들이 그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농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기록들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동력 중에 하나가 운동의 큰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이 무엇이냐? 단순히 성별 갈등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성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질문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20대 이대남과 이대녀라고 하는 라벨링은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이 먼저 붙인 이름입니다. 이대남이라는 단어도 사실 정치인이 먼저 언급했어요. 그건 뭐냐? 본인의 진영 세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어떤 보터로서 표를 주는 사람으로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일단 남성 청년 같은 경우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군대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징병제를 지금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장병의 숫자를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는 90년대부터 나온 얘기인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20대 여성 청년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화 세대 혹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은 성폭력 정치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기성 586들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성운동을 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오히려 거기에 복무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터져나오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군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페미니스트의
그 구호가 전 20대 여성 청년들만을 위한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김용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진짜 김용균이라서 김용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남성 노동자를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그와 동등한 시민으로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성폭력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한번 기성세대 남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내가 페미니스트다. 내가 여성이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것이 그 목소리가 오히려 터져나와야 지금 있는 청년 세대들이 더큰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네. 충고드립니다. 제가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것 네.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황신식 위원장님.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고요. 정말 단호한 모습 좋았고요. 예, 네, 적극 공감합니다. 고민하면서 실제로 이제 20대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 핵심 가장 어려움과 그 접목돼가지고 폭발이 되는 부분들은 취업 문제에서 거의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성병을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왜 취업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가라고 하는 결국 이제 경제 구조 문제와 전다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노동의 양극화, 취업 구조의 양극화, 산업 구조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돼 있고 한번 정규직 대기업 그 공공부문 정규직이 우리나라에서 한17% 정도 되거든요. 그뭐 통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안에 일단 딱 진입을 하면은 그냥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80%는 평생 전쟁하면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또어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나면은 이제 삶 자체가 힘들어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경쟁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차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쌓이면서 상대 성에 이제 뭔가 책임전가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뭐 기업이나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정치권이 특히 이제 신뢰를 잃으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낮죠, 지금. 이러니까 이제 전부 정치권과 이게 뭐 상대 성과 더 약한 자기보다 약한 집단에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쟤네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거짓된 프레임들이 계속 형성이 되는 이런 것들이 문제고 그럼 근본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대들 누구보다 또 치열하게 자기 취업과 또 공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참 촛불 정부라고 탄생했던 이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신뢰를 결국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던 이 정부에 대한 또 신뢰가 무너지면 지금 정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지금 바닥에 떨어졌고 그러면서 또 문제들이 지금 또 다른 근데 또 책임 전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산업구조 양극화, 노동구조 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우리 네. 정치권의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기 옆에 제 옆에 계신 조영신 공동대표님께서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신지 이렇게 쓰시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그 시간상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20대가 보수화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인데, 뭐,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의 뭐 3, 4%, 5% 이하의 지지를 받는다고 또한 사람은 뭐10%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화됐다는데 사실은 보수 정당에 대한,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는 아주 또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른 질문은, 그러면 이렇게, 정당의 두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는 이런 20대들을 진보 정당이나 우리 뭐 심상정 후보,
김재현 후보, 뭐 이후에 노동당에서도 후보가 나오겠지만 이런 후보들로 지지를 전환하게 할 수 있는 정책 딱 한 가지 단답식으로 딱 한 가지만 30초씩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한 가지 2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한 가지. 네. 예, 국가고용책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국가고용책임제. 예, 좋습니다. 또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하면 이제 국가고용책임제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보장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당에서는 어쨌든 일자리 보장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저는 징병제, 모병제 문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이미 북한도 그렇고 있지만은 더 이상 뭐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충분히 인력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군대를 만드는 것 가능하고요. 지금 바로 모병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병제로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임금을 줘야 된다. 우리 부대표님. 뺏겼네 아까. 아, 그러니까 뭘 뺏겼는데.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겠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 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대학까지 무상교육. 그러면은 제가 그 원체 그 재미있는 토론이 될 때 30초만 제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려면 그 많은 대학생 그리고 그 많은 그 비싼 등록금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다 대줘야 됩니까? 그러려고 세금 걷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재 대표님. 저는 정책을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네, 하나의 구호만 저는 공정,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